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셨지만 저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은 바가 사실인 것에 대한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배우는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만 읽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제가 또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요. 아, 오늘은 요 두 번째 이야기,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잃어버린 세계, 요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특별히 오늘 듣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 예, 서로 아마 관심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대홍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 오늘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몇 년 전쯤이라고요? 4,300년. 예, 4,300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대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방주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 배에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 그 홍수 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아, 그때 살아남은 그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었죠? 예, 8명이 살아남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도착한 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무슨 산이죠? 예,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으라차산 그런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딱 보더니 후지산 아니냐 이러는데 아라랏산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랏산은 이 높이가 해발 5,165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기 때문에 백두산의 두 배 정도 높은 큰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요, 한여름에도 산 꼭대기 부근이 눈이 녹질 않고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산의 위치는 터키라는 나라의 동쪽 끝머리쯤에 있습니다. 멀리서 본 모습인데요. 이 오른쪽이 아라랏산이고 이 왼쪽에 있는 산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 대략 짐작이 되실 겁니다. 언뜻 사진으로 보기에는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점심때 야호 할 것 같지만 그런 산이 아닙니다. 아주 큰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을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무슨 산이라고 불러왔냐면 노아의 산이다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 큰 산과 작은 산이 화산 활동으로 솟아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이 산 꼭대기 가까운 부분을 비교적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바로 이 눈과 빙하로 덮여있는 이 산 꼭대기 어딘가에
성경에 기록된 방주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1800년대 이후만으로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주를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역사 기록을 조사해 보아도 BC 700년경부터 이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이것만 또 한 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902년도죠. 지금부터 100년 전쯤입니다. 조지 하고피안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계 농부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자기 삼촌과 함께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방주 위의 지붕을 걸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았다는 그 방주의 모습을 나중에 이 화가의 도움을 받아서 스케치한 그림인데, 요 위에 쪼로록 있는 요것이 환기용 창문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구조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916년도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말고 소련 전에 제정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이 2세인데 러시아는 그 러시아 정교회라 그래서 기독교 국가입니다.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황제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보고를 받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는, 그래서 군인들을 아라랏산에 올려보냈는데 그들이 올라가서 방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황제에게 전달도 했는데 그 와중에 제정 러시아가 붕괴가 됐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서 황제 일가족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주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스토리가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것들로 널리 소개됐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 공주 이름을, 그 비운의 공주 아나스타샤. 어머, 개인적으로 아세요? 바로 이제 그런 스토리하고 함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목격했던 사건이라서 비록 막 그 이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뭐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지만 그 소문이 러시아 교회 내에 널리 퍼져가지고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책을 펴낸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나왔었다는 거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미군 조종사들이 아라랏산을 비행하다가 방주와 같은 물체를 목격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잡지에 실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1955년도에는 프랑스 사람인 페르난드 나바라라는 사람이 청소년쯤 되는 자기 아들과 함께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4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 빙하 갈라진 틈, 그걸 보통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한 10m 아래로 로프 타고 내려가서 1.5m 정도 되는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를 꺼내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다 담았기 때문에 그 기록 필름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근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높은 곳에서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방주에 부서진 파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사진은 그때 꺼내가지고 내려온 나무 조각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히 재질이 나무이고 사람이 다듬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아라랏산과 방주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확인할 정도로 방주가 선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방주의 존재는 미스터리인데, 그렇지만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아라랏산에 방주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나무배가 썩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방주가 비록 나무로 만들어지긴 했어도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역청이 뭐냐면 요즘 그 도로공사할 때 그 시커멓게 아스팔트 그 칠하는 거 있죠.
예, 그거를 나무에 발라놓으면 나무가 썩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냉동 보존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의 흔적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방주라고 여겨지는 물체를 멀리서 찍은 사진들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사진 상태가 선명하진 않아서 이걸 방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삼아서 이런 자료들도 있다는 걸 보여드릴 뿐입니다. 괜히 이거 보고 나서 나 봤어 이러지 마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음직한 위치들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구역별로 한 번씩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 자체가 매우 험하고 또 1년 내내 눈에 덮여 있고 눈사태, 산사태가 나고 기상 조건이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기 방주 찾으러 갔다가 여러 가지 위험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라산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이런 배 모양으로 생긴 지형물이 있어가지고 이걸 방주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방주의 흔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방주면 이건 더 큰 방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형물이 배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방주라고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좀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보통 그 터키에 관광을 가서 노화 방주 보고 왔다고 우기는 분들이 대개 이거 보고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방주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아라라산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이 아라라산과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득한 신화처럼 여겨지지만, 이 아라라산 아래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산 위에 방주가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방주는 나중에 발견이 돼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창세기 6장 13절 17절에 홍수에 관한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요,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이지 이런 지역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의 홍수는 중동 지방에 있었던 비교적 큰 지역적인 홍수를 마치 전 세계적인 홍수인 것처럼 과장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차분하게 읽어보면 절대로 지역적인 홍수가 기록돼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처음부터 눈 덮인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뭐 그랬다는 기록도 아니고, 그러면 나무가 많은 중간 어디선가 만들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홍수 끝나고 물 빠질 때 방주가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아라랏 산에 도착했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라랏 산은 큰 바다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홍수인데 배가 떠내려가야 되지 산 꼭대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한강에 홍수 났다고 배들이 설악산 꼭대기 올라가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거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사공이 8명이나 탔잖아요. 뭐 이러는데. 혹시 그런 분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대홍수가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노아가 배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얘야 좀 옆으로 피해 있거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배를 만들게 하시고 또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었다고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라면 육지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실을 필요가 없어요. 어딘가 살아남을 놈들이 많으니까 네가 키우던 것만 데리고 들어가라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다 실었다는 얘기는 전지구를 심판하는 홍수가 아니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 기록을 보아도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은 안 믿어져서 문제지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창세기 상식 수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입니까? 홍수 기간 며칠? 며칠이요? 예, 40일? 40주야? 보통 그렇게 많이 기억하시죠?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닌데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리하면 맨 처음 비가 내린 거가 40일입니다. 보통 이걸 많이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비가 내린 것만 40일이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있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이 땅에 150일을 창일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그 물이 빠지는데 또 다섯 달이 걸려요.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두 달 정도가 걸려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홍수 전체 기간은 364일입니다. 하루 모자라는 1년입니다. 여러분 이 대홍수가 1년 동안 있었던 홍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그 1% 클럽에 가입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녁 먹고 졸다가 얼떨결에 가입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입니다. 여러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생존을 하면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당장 지구 전체에 홍수가 나서 지구상의 인구가 다 죽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방주에 탔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371일 동안 이 건물에서 못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 기념으로 대홍수 체험학습 해보시겠습니까? 라면 사다 놓고 1년 넘게 한번 여기서 버텨보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다섯 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여 있는 거죠. 근데 달이 가까이에서 이 물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달 쪽으로 물이 몰리겠죠. 그럼 반대쪽은 반작용으로 물이 몰리겠죠. 여러분 물이 양쪽으로 몰려있는데 이 지구는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요. 그럼 여러분 지구는 계속 돌아야 되는데 물은 달 쪽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겠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전지구를 덮는 홍수가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여기가 다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산들이 물에 잠겨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지구 표면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홍수가 시작될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게 조그만 옹달샘 터지는 게 아니고요. 대륙이 쩍 갈라지면서 땅속에 있던 지하수가 폭탄처럼 터져나오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륙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산들이 지진 물에 잠긴 상태에서 지진까지 일어나면은요 아이스크림 녹듯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적어도 다섯 달 동안 그런 일들이 꾸준히 반복돼서 일어나면 이 지구상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관악산이 그냥 허물어져가지고 이 과천을 덮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더군다나 물은 또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돌죠. 그렇죠? 그럼 이 산들이 무너져서 아래쪽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첩첩이 쌓이게 되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무너져서 태평양까지 휩쓸려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한국, 일본은 함께 떠내려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사건이 지구 일부 지역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게 맞다면 이때 쌓인 이런 흙들이 지구 곳곳에 대규모로 쌓여 있어서 흔적으로 발견돼야 되겠죠. 저때 쌓인 퇴적층들이 흔적이 지구상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구적인 홍수 뭐 대규모 퇴적에 대한 증거들이 지구 곳곳에 남아있는데 이때 쌓인 퇴적층들이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언뜻 말씀드렸던 그랜드 캐년입니다. 미국 아리조나주 쪽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죠. 거기 가보시면 이 흙들이요 무지개떡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쌓인 두께가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정도 높이까지 쌓이는 그런 두께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곡이 푹 파여 있는데 이 계곡의 깊이가 1.5km 정도 됩니다. 곳곳에 이런 절벽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요 끄트머리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졸 수가 없죠. 근데 아차해서 떨어졌다. 이 밑에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왜냐면 1.5km를 떨어져야 되니까 회개할 시간이 충분해요.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이 계곡의 폭은 평균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이쪽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무데나. 왜냐면 들어갔다 실종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가게 되면 여기 서서 이 엄청난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이제 또 저 계곡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하는 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진화론적인 설명들 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이 고생대 3억 년 동안 이 흙들이 쌓였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또 비바람에 깎여나가는데 7천만 년쯤 걸렸다. 그럼 뭐 몇억 년 걸려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설명이잖아요. 근데 저런 설명을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런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가보시면은요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목사님이건 스님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밑에 계곡 내려다보면서 장구한 세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다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도 수천만 년 동안 깎여나간 게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 위쪽에 한반도 크기만한 큰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지면서 그 호수물이
여길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거대한 계곡을 짧은 시간 내에 깎아놓은 겁니다. 그 모든 증거들을 다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선명한 증거들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가서 확인 좀 하셔야 되겠죠? 예, 2년 후 여름 수련의 그랜드 캐니언. 예, 직접 가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를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2년 후에 요 위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요 위에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분들은 떨어뜨리고. 하여튼 제가 오늘은 뭐 시간상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여러분, 당분간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우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선명한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기록이 맞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 만드셨던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지구는 이 홍수 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과천은 좀 괜찮은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보다 좀 낫다 못하다 이 정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절대로 이 정도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었는데 훨씬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제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생명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내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놀라운 분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내가 왜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눈물 많고 스트레스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런 세상을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건 오해고요. 하나님 처음 만드신 세상은 절대로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망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대륙들도 홍수 이후에 다시 형성된 거예요. 홍수 이전의 모습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홍수 심판 때와 비슷할 거다 하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 여러분, 이것은 홍수 직전 상황을 한번 그려본 건데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노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또 틀렸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잘 보시면 방주문 닫혀 있고 사람들 몰려와서 두들기고 있죠.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이미 방주 안에 동물들과 함께 들어갔고 문 닫히고 7일 후부터 비가 내렸다고 돼 있는데 비 내리는 걸 보고 뒤늦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돈보따리 들고 온 마을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계산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던 사람이 몇 명 정도였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그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부터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담부터 대홍수 때까지 인구 증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을 시키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대홍수는요, 아담 창조 후 1656년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 1650년쯤 지났을 때 몇 명 정도까지 불어날 수 있을지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작년 4월에 70억을 넘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75억 이상 됐을 수도 있어요. 자, 홍수 직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죠? 예, 뭐 10만 명? 100만 명?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홍수 직전 세계 인구를 계산해보면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리하지 않고 계산해도 그 정도 돼요. 그럼 평균 잡아서 한 50억 정도라고 본다면은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와 비슷한 정도가 홍수 직전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8명 빼고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전 세계 홍수가 나서 지구상에 70억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겁니다. 요 앞에 앉은 8명 빼고. 예예예. 아, 여러분. 이 정도의 적극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 뒤로는 다 돌아가신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바이 짜이 젠 이러십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전 지구를 덮는 홍수는 겪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 뭐 그래도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뭐 해운대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물의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시아 대륙이 태평양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홍수 직전 세계 인구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안 믿어지는 분들 좀 있으셨죠? 그렇죠? 야, 설마 그럴 리가. 그럴까 봐 제가 잠깐 계산 결과를 잠깐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40년이 안 돼서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억 넘었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요 아이들이 한 40세쯤 됐을 때 100억을 훨씬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이 70세 노인 시대가 되잖아요. 200억이 넘어요. 그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속도가 좀 빨랐지만 지금은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만 과거에는 좀 느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50년마다 두 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두 사람이 50년 후에 네 명 되고 100년 후에 8명 되는 속도예요.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가 결혼해갖고 100년 후에 자손들을 다 모아봤더니 8명이더라.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상 느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인구 자연스럽게 증가할 때는요. 두 명이 결혼해서 100년 지나면 적어도 10명, 20명 이상은 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건 상당히 느린 속도예요. 근데 그렇게 느린 속도로 늘어나도 두 명, 네 명, 여덟 명, 열여섯 명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1656년 지나면은요. 얼마로 늘어나냐면 170억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세 자리 숫자만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구 증가는 머릿속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직접 계산을 해봐야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10억이었건 100억이었건 200억이었건 8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학교 역사 시간에도 배우지 않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많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아가 만들었다는 방주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홍수 이야기 들었을 때 떠올랐던 방주는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웬 우스꽝스럽게 생긴 배에다가 동물들을 너덜너덜 싣고서 웬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나 보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 자료들을 조사해봤더니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대략 이와 같은 모습의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뜻 보시기에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요 나이에 따라 달라 보여요. 요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간해서 관을 떠올리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옆에 앉은 분이 관이라고 대답했거들랑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만나서 맛있는 것 좀 사드리면서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거라고 격려를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방주가 이게 얼마나 큰 배냐면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큰 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축구장보다 길어요. 대형 선박이에요. 근데 이렇게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치수가 다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며 예, 그 길이가 300규빗인데요.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중동 지방 단위인데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여기 한 규빗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노아 방주 길이 300규빗을 미터로 바꾸면 130m가 넘어요.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나 큰 배인지 실감을 하시려면 100m를 한번 뛰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 40m를 더 뛰어야 될 정도로 큰 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실 테니까 성경에 어떤 크기의 배가 나와도 믿으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방주를 현실로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배를 만든 역사를 조사해보면 100m 정도 길이가 되는 근대의 배를 처음 만든 때가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리토너인데 바로 요 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재로부터 기껏해야 170년 전쯤에 100m 정도 되는 규모의 배를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방주는요.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이 아니라 4400년 전쯤 만들어진 배예요. 근데 그 아득한 옛날에 100m가 넘는 배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이건 신화죠. 그렇죠? 더군다나 나무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싣고 1년이 넘는 홍수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파도들을 다 견디면서 무사히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걸 믿으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기록들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따지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꾸 열지 마. 여러분 사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따지면은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대개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다지 정확하지도 않은 얄팍한 상식 때문에 성경을 못 믿습니다. 오히려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기록을 보면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여러분 배를 만들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떠요. 근데 파도가 심해지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100m가 넘는 배가 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배의 설계 비율이에요. 이런 배의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별한 비율일 때 파도에 가장 안전해요. 근데 바로 이 SS 그레이트 브리터너가 그런 안전한 배의 대표적인 설계예요.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 그레이트 브리터너의 설계 비율하고 노아 방주 설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믿을만한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그레이트 브리트노 길이, 너비, 높이인데 이 피트 단위 숫자들이 보기 편하니까 위에 숫자를 보세요. 길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배의 전체 길이와 축의 길입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돼요. 일단 그레이트 브리트노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죠? 대략 몇 배? 여섯 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예요? 열 배죠? 바로 요 비율이에요. 여섯 배, 열 배. 근데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방주 확인해 보세요. 길이가 너비에 몇 배예요? 여섯 배.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예요? 열 배. 좀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요. 저같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조그만 돛단배도 아니고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알아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돛단배 같으면은요. 수십 개 만들어서 한꺼번에 파도에 띄운 다음에 끝까지 살아남는 거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100m가 넘는 배가 파도에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실제 100m짜리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0m짜리 만들어서 띄웠는데 파도에 뒤집어져 버리니까 또 만들지 뭐.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신화 같은 그 방주가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살아요. 실제로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섯 배, 열 배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에이 그거야 뭐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상식적인 비율이 아니었겠느냐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옆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길이가 높이의 열 배 비율이에요. 근데 저 비율대로 배를 만들면 동물들을 잔뜩 싣고 나서 물 위에 띄우면 동물들 무게 때문에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 방주의 모습인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배가 너무 길죠. 여러분 보고 배를 한번 그려보라면 절대로 저렇게 안 그리겠죠. 옆에 앉은 사람이 저렇게 그렸다가는 야 부러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금방이라도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이상하게 길쭉한 저 배가요. 파도에 가장 안전한 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창세기를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꾸며낸 기록이라면 저런 이상한 비율의 배가 기록돼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지 비교만 해본 게 아니고요. 아예 실험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 만드는 조선업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소 1위부터 5위까지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대형 조선소를 만들면서 추월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의 배를 얼마나 잘 만드냐면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런 대형 선박들 있죠. 저런 선박들의 몇 퍼센트를 한국이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보다 앞서서 배를 만든 선진국들이 많아요. 그럼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우리가 전 세계 돌아다니는 배 중에 10척 중에 한 척만 만들어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는 저런 배들의 10척 중에 6척을 한국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배를 많이 만드는 줄 몰랐죠?
그리고 전 세계 돌아가는 배들의 엔진의 90%를 한국이 만들어요. 근데 한국이 왜 그렇게 배를 많이 만들 수 있었냐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에다가 배를 주문하면 2년에 한 척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한국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1년에 두 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를 주문하는 선주 입장에서 볼 때 배를 주문해서 2년 후에 배를 받는 것보다 1년 만에 배를 받아서 나머지 1년 동안 장사하는 것이 더 이익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더 많이 주고서라도 한국에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배의 주문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한다고 할 정도로 배를 많이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배를 이렇게 잘 만드는 이유를 어떤 분이 썰렁한 농담으로 이 한국의 옛날 이름이 조선이라서 그렇다고 하여튼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요 하여튼 배 만드는 것에 관한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저 조선업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 꽤 많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쟁 업체들이 워낙 이제 강하게 이제 치고 나오기 때문에 조선업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큰 배들을 만들어줄 때 저 배가 정말 파도에 안전한지 다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여기저기에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992년도 20년 전쯤이죠. 20년 전쯤에 저 대전에 가면은 대덕연구단지 내에 선박해양연구센터가 있어요. 저기다가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성경의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나무배가 나오는데 그 배가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만든 노아 방주 모형이에요. 이게 실험 장치입니다. 길이가 100미터가 넘는 큰 풀장에다가 실험하려는 배를 붙들어 매고 이 크레인이 100미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파도 실험이죠. 그래가지고 이 수조 저 뒤쪽에 가면 유아 프레스가 있어갖고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쫙 그려주면 그 모양대로 파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럼 그 파도가 가서 배를 이렇게 흔들어대거든요. 그럼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배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걸 다 측정해서 컴퓨터에서 읽어들여서 분석해서 이 배는 몇 미터 파도까지 안전하다라고 진단을 해주는 그런 실험인데 이게 그때 당시 노아 방주 실험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거 실험할 때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나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몰려가서 구경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난간 붙잡고 주여 뒤집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도 하시면서 이제 함께 구경을 했는데 이때 당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방주가 몇 미터짜리 파도를 견디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통 일기예보를 들으면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치죠? 뭐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1, 2미터, 3, 4미터 파도가 치죠. 5미터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파도가 5미터를 넘어가요. 그리고 5미터 파도면요 천정 높이 정도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10미터 정도 파도만 견뎌도 안전하다고 인정해 줄 만한 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배가 아니고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 때 덩그러니 혼자 떠가지고 이 산 같은 파도를 견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파도가 가장 높을 때 몇 미터짜리 파도가 보고된 게 있냐면 지금까지 파도 최고 기록이 30미터입니다. 그럼 30미터짜리 파도면은요 아파트 10층 정도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하려면 그 정도선 해야 되겠죠? 재밌네 뭐 이러면서. 근데 과연 이 방주가 그 정도 파도 상황에서도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테스트를 했던 건데 그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KBS 9시 뉴스에도요 짤막하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신문 스크랩 해놓은 걸 잠깐 보여드리면요. 93년도 2월 달 신문인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미터. 그 다음은 방언이죠. 파고 30미터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 상황에서도 이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기분 괜찮으시죠? 예, 일반 신문들은 이렇게 짤막하게 기사를 내줬지만 그래도 좀 크게 실어주는 신문이 국민일보예요. 좀 많이 실어줬죠? 사진도 실어주고. 근데 내용은 서로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이거 연구할 때 옆에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배가 안전하려면 일단 뒤집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뒤집어지면 다 죽으니까. 근데 이 배가요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멀미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방주가 1년 내내 파도에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갖고 주여 어쩌죠? 다 죽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는요, 이 방주는 이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적고 또 이 방주는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으면 그 파도의 충격으로 배가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배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사할 때 방주만 딸랑 조사한 게 아니고 방주보다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과 비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안전한 비율의 배가 뭐냐 하고 확인해 봤더니 무슨 배였을까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고비율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배가 여러분이 읽고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 연구를 부탁을 해야 되니까 연구를 맡은 책임자가 있었겠죠? 연구 책임을 맡았던 그 박사가요. 이 연구 시작할 때 성경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돈 주고 연구해달라고 하니까 성경책도 읽어봐야 되고 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실험도 해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연구하다가 연구 끝날 때쯤 성경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주변 다른 박사들한테 당신들도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러 다녀요. 실제로 그분이요 간증도 다니고 그래요.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연구 끝나고 나서 저 자료들을 정리해갖고 이제 여기저기 강연을 또 다녔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그 부산에 가면 영도라고 있어요. 그 영도 앞에 그 해양대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건너편 쪽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수요일인가 주일 저녁인가 이제 집회를 내려가서 요 내용을 쫙 강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냥 강의 끝났으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근데 몇 년 후에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을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이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서 놀랐는데 특히 충격을 받고 신앙의 자세가 확 바뀐 분들이 몇 분 있었대요. 누구냐면 그 앞에 해양대학교 교수들이에요. 자기들 전공이거든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성경 창세기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자사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저 울산에 갔을 때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어느 분이요 끝났더니 저한테 막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내용들이 다 맞는 얘기래요. 제가 맞는 얘기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봤더니 울산에 그 조선소들 있잖아요. 거기 설계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이 내용들이 다 맞다는 걸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 여러분 전문가들도 믿는데 여러분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호소를 좀 하세요. 제발 성경 좀 믿어주세요. 근데 이제 마침 이 연구 끝났을 때 그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어요. 그랬고 어른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마침 잘 됐다. 저 엑스포장에 사람들 잔뜩 몰려올 테니까 저 엑스포장에다가 노아방주 전시를 좀 하자. 실험 결과도 알려주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종교적인 내용은 전시할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왜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고대의 과학이잖아요. 그것도 현대 과학기술로 입증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지만 이제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포장 옆에다가 따로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전시관이 창조과학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그때 실험했던 노화방주 모형 전시하고 실험 과정과 결과를 비디오로 편집해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관람하도록 했거든요. 그때 그 이 엑스포 과학공원은요, 17만 평입니다. 큰 공원이에요. 이 과천에 있는 대공원 같은 큰 공원이고, 예, 창조과학 전시관은 몇 평이었을까요? 80평. 80평이니까 요 내부 크기가요, 이거보다도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예, 아담하게 만들어서 운영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실래요? 별로 안 왔죠? 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한가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사실 이거보다도 조금 작은 전시관을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6만 명이 관람했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포 기간 3개월만 운영하고 문을 닫으려고 그랬더니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계속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어요. 전국 곳곳에서 와가지고 감탄하고 놀래고 이러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시관을 도시마다 하나씩은 만들어야 되죠. 아니, 여러분 보고 만들려고 안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요즘 일반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부담이 크니까. 근데 저런 좀 공공의 장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요, 이런 작은 전시관이 도시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홍보, 성경 홍보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요, 저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꿈이 커져갖고 이런 꿈꾸는 데는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이블랜드예요. 바이블랜드. 아예 큰 공원에다가 성경과 관계된 모든 걸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도 모형을 만드는데, 여러분 모형을 이 앞에 단만하게만 만들어놔도 볼만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노아 방주를 아예 실제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노아 방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연장, 전시장, 카페 이런 거 만들어서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모든 내용을 그 안에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게. 건물도 특이하게 생겼으니까는 사람들이 저 이상한 건물 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성경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굉장히 과학적인 설계래 이러면서. 나중에 만들면 놀러 오세요. 네. 그리고 성막도 만들고, 성막은 사실 국내에 여기저기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 군데 모아놓자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은 실제 크기보다 좀 줄여서 만들어야 돼요. 실제 크기로 만들었다가는 파산을 하거나 주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만들고 싶은 게 이스라엘 모형인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그대로 3차원으로 그 복원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모형을 이 예배당만하게만 만들어놔도 볼만하겠죠. 정교하게 만들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볼만해요. 근데 전 그 정도가 아니라 야외에다가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큰 호수 하나 파놓고 소금 잔뜩 집어넣고 사해.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물이 동동동 뜨게.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또 호수 하나 파놓고 물고기 잔뜩 집어넣고 갈릴리. 그 요단강도 만들고 침례교인들은 와서 침례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옛날 모습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산보하듯이 성지순례할 수 있게. 아니, 제가 왜 그런 생각하냐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뭐 길갈 무슨 뭐 베들레헴 나와도 그게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축소해서 산보하듯이 쫙 만들어 놓으면 그거 한번 쭉 돌아보고 나면, 아, 여리고가 어디쯤 붙어 있구나, 이거 잘 기억날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전 국민이 성지순례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몇백만 원씩 돈 드는데. 그럼 공원 한번 쫙 돌아보고 나면 어디가 어딘지 대충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까먹으면 또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정교하게 축소해서 이렇게 공원처럼 만들고, 이제 야외에다가는 그렇게 만들고요, 실내에다가는 뭐 가능하다면 이 정도 크기의 홀을 수십 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홀에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불이 탁 꺼지면서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조명과 음향과 빛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6일 창조가 멋있게 쫙 끝나고 나면 그 옆방으로 건너가면 그 옆방은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딱 앉으면 불이 탁 꺼지면서 앞에 무대가 있어갖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그 이야기를 A급 배우들이 B급을 쓰면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실감나게 연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 슬퍼서 막 눈물이 줄줄 날 정도로. 그래서 곧 딱 끝나고 나면 그 옆방으로 건너가면 그 옆방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딱 앉으면 대홍수 장면을 아이맥스 내지는 3D 아바타 수준으로 대홍수 장면을 한 몇 분만 딱 봐도 실감 날 거 아니에요. 그럼 홍수 끝나고 나면 불이 다시 꺼지면서 영화 끝나고 나면 불이 꺼지면서 번개가 번쩍 우르릉 꽝 이러면서 이제 저 바깥에서 이제 문 두들긴 소리도 나는 거예요. 살려줘, 돈 갖고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면 배가 물에 뜰 거 아닙니까? 이 바닥 전체를 기계장치를 해놓든지 해가지고서 기울어졌다 흔들렸다 이러면서 배에 탄 것처럼 느껴지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내용이 많습니까? 막 홍해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다니엘 사자굴 들어갔다 나오는 스토리, 그 모든 걸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다니엘 사자굴 얘기할 때는요, 진짜 사자가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사람 하나씩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 미국에는 그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건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성경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자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징조들이 보이고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과천 여기에 공원이 있잖아요. 저걸 새로 리모델링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지금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과천 이거 동물원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잖아요. 이거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저걸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국제 공모했던 거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실제 저 국제 공모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갖고 그 설계하시는 교수님이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 과천 여기 국제 공모가 나오길래 이분이 이 바이블랜드 개념으로 설계도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 400편이 왔대요. 근데 이분도 그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400편 중에 40개를 추려서 본선 심사에 올렸어요. 이게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래갖고 올렸는데 이분이 올린 작품이 그 중에 몇 등 했을까요? 1등이요? 욕심도 많죠. 근데 40편 추려서 최종 심사를 했거든요. 이분 그분 올린 작품이 1등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저기 강북에 가면은 거기 저 서울 드림랜드라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하얼곡동 그쪽에. 예, 그거를 지금 꿈의 숲으로 바꿨거든요. 북서울 꿈의 숲으로. 예, 그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숲 잘 만들었어요. 그거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서서울 꿈의 숲도 서서울 숲인가 그것도 설계하신 분인데 그 둘 중에 하나로 인해서 뉴욕에 가서 그 저 건축 무슨 관련된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설계를 해서 했는데 1등 했어요. 근데 1등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1등 작품을 그대로 시행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2등 작품 추진한다 이러다가 좀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았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저 비슷한 걸 어디다 좀 하자 그러면서 추진하는 분들이 또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뭐 저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몇천억 공사거든요. 대규모로 하려면.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에 교회가 몇만 개가 있다, 기독교인이 몇 백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자녀들 손붙잡고 성경 교육시키러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저런 곳을 정말 잘 만들어 놓으면 주말마다, 휴일마다, 휴가 때마다, 방학 때마다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규모가 크니까 얘들아 이번에는 출애굽기까지만 보고 오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기억 만들려면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재미가 없으면 나도 가기 싫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저 안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을 정도로. 그래서 저 안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수. 뭐 이 정도는 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도 차근차근 하면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줄여서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홍수 전체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방주의 과학적인 설계, 그 방주의 안전성에 관한 실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있는 것이 방주의 동물들을 한 쌍씩 실었다고 했죠. 근데 육지 동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정말 그 한 쌍씩 실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과학자들이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실을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공룡 이야기할 때라든지 시간 좀 여유가 있을 때 보충해서 하기로 하고 이제 잃어버린 세계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또 마칠 텐데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걸 잃어버렸는지를 모를 때는요 그런 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을 알고 나면 그걸 되찾고 싶습니다. 맞죠? 예,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 시편 90편 1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요즘 이제 뭐 70세, 80세. 근데 지금은 이제 장수 시대가 돼서 100세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맞죠? 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정말 나 올해 100살 넘게 잘 살고 싶다. 예, 선뜻 손을 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죠? 예.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어보면 장수한다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근데 왜 그 복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뭐 당연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젊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재능이 많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화목한 가정이고 모든 게 즐겁다면 일찍 늙고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고 그렇죠? 예, 건강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으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그다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 표는요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쯤에 그 유명한 왕이 다윗왕입니다. 영어로 데이빗이죠. 그리고 그 다윗왕보다도 1000년 전에가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보다도 천년 전이 노아고 노아보다 천년 전이 아담인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 걸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 역사는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래서 6000년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자세하게 정리가 되는지는 나중에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중에 이제 요 앞부분에 대홍수 심판이 있어가지고 그 대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파괴되고 사라졌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홍수는요, 아담 창조 후 1656년에 있었는데 이 아담 시대를 좀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쫓겨납니다. 그러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참 외우기도 쉬워요. 그렇죠? 예.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고, 노아가 600살 때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담이 몇 살 살았죠? 몇 년까지? 여기 써 있습니다. 930년을 살아요.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그 다음 아들을 낳은 나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이 숫자들은 수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평균 수명이 몇 살이 넘어요? 900살이 넘죠? 잠시 신앙 좀 내려놓으시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저런 거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믿기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날 저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옆집 할머니가 대충 700살 살다 가셨다 이러면요 옛날에는 조금 더 살았는가 보다 라고 봐줄만 한데 오늘날 평균 수명의 10배 이상을 살았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저런 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믿자니 안 믿어지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믿는다고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아 기록된 그대로 믿었다가는 일반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할 것 같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냐면 아마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시대 사람들은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라서 나이 계산법이 달랐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지만 이때 당시에는 1년에 10살씩 먹은 거 아니냐. 그럼 실제로 한 90년 정도 살았다고 하면 그럴듯해지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아담이 93년 살았다고 하면 셋을 낳은 나이는 13살이 돼버려요. 그렇죠?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쯤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것도 셋째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이니까 13년 만에 셋째 아이 낳을 수도 있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내려가다 보면 게난, 마할랄렐 이런 분들은 7살,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앞에 앉은 학생들 혹시 자제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성경을 이렇게 다 펼쳐서 정리를 해놓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성경 그냥 쭉 읽다가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바꿔서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900살 살았을 가능성이 있지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내용 중에는요 믿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 홍수 전과 홍수 후를 좀 비교해 보면은요, 홍수 전에 900년 넘게 살던 사람들이요, 대홍수 직후에 노아 자손들의 수명이 홍수 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전후로 또 수명이 또 반토막이 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 900년 넘게 살 수 있었는데 수명이 갑자기 줄게 된 원인이 무슨 사건이에요? 대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이 지구가 크게 변한 거예요. 좋아지는 쪽이 아니라 나빠지는 쪽으로. 그럼 이 대홍수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홍수가 시작될 때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고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고요? 40일이죠. 여러분 저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 대홍수 사건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를 보면 40일 동안 비를 계속 내릴 만큼의 구름이 없죠. 근데 성경에는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고 돼 있죠. 그렇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틀렸든지 아니면 성경이 맞다면 홍수 이전 하늘에는 지금보다 물이 많았어야 하든지. 그렇죠? 근데 홍수 이전 하늘에 지금보다 물이 많았다는 근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앞뒤가 맞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 순서를 보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에 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는 궁창 아래의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이고 궁창 위의 물은 구름들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해봤어요.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을 다 모아서 물을 만든 다음에 바닷물하고 양을 비교해봤더니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적은 양의 물만 하늘에 동동동 떠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 나눴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빵을 하나 갖고 있다가 배가 고파갖고 여러분 잠깐 좀 쉬십시오 하고서 제가 빵을 딱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앞에 앉은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걸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먹기 미안해갖고 아 나눠 먹읍시다 이런 다음에 제 빵에 10만 분의 1을 떼어서 주면서 나눠 먹읍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나눠주려면 보이는 만큼은 떼줘야 되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그게 바로 우리 상식인데 여러분 만약에 맨 처음에 하늘 위에 두신 이 물이 구름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닷물 중에 10만 분의 1을 띄어올리시면서 나눴다. 이거 상당히 쑥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나누신 궁창 위의 물은 오늘날의 구름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구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하늘 위에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게 여러분 출렁출렁 액체로 있을 순 없고 그렇다고 구름 형태로 있었다가는 햇빛을 다 막아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면 햇빛을 막지 않고 그렇게 많은 물이 하늘 위에 떠 있을 수 있느냐? 가능해요. 그게 수증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제 입에서 수증기 나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지면 제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구름이 나가요. 맞죠? 그게 뭐냐면 이 수증기가 물 분자가 나가다가 찬 공기를 만나면 엉겨붙어서 안개처럼 작은 물방울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미세한. 그게 바로 구름, 안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로 두신 이 물은 지구가 아마도 수증기, 물 분자로 두텁게 감싸여 있었었구나. 근데 그게 홍수 때 쏟아져 내려버린 거구나.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났더니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오고 있죠. 햇빛 중에는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안 보이는 빛들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영역은 가시광선이라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요로 색깔의 그 빛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안 보이는 빛들이 더 많은데 그 중에 이 보라색보다도 파장이 짧고 강한 빛이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이고 이 빨간색보다도 파장이 길고 약한 빛이 원적외선 마이크로파인데 거의 방언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여러분 자외선이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예, 저게 사람의 피부를 상하게 하니까 크림 발라서 저거 막아주죠. 그리고 엑스선은 더 강한 빛이에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아주 약하게 조절해서 찍는 거고 조절되지 않은 엑스레이를 그냥 맞으면 치명적인 해를 입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가능한 엑스레이 쪼이지 말라 그러죠. 왜냐면 그 엑스레이가 태아의 DNA를 파괴시켜서 기형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파괴시키는 빛이고 감마선은요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다량으로 맞으면 사람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은요 살인광선들이에요. 천천히 죽이는 거 빨리 죽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로운 빛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대쪽에 원적외선 여러분 원적외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지 않으세요?
찜질방, 그렇죠? 여러분, 이 원적외선이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저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용한 제품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빛만 쪼이면서 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해로운 빛들이 태양에서 폭풍처럼 쏟아져 와요. 근데 오존층이 이걸 제대로 못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H2O, 이 물이라는 물질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가운데 가장 평범한 듯하면서도 가장 신비한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 수증기층이 어느 정도 두께 이상 지구를 두텁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 해로운 빛들이 차단돼요. 이런 약한 빛들은 오히려 들어와요. 여러분 그냥 대충 듣고 계시지만 주의 깊게 들으면 제 말이 약간 이상할 거예요. 강한 빛은 못 들어오고 약한 빛들은 들어온다 그랬죠. 여러분 뭔가가 가로막고 있으면 강한 게 뚫고 들어와야 되고 약한 게 못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강한 건 못 들어오고 약한 게 들어온다 그랬죠. 좀 이상하죠. 저게요, 이 물리적인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동네 입구에 건달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노인과 애들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괜히 어깨에 힘 준 놈은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너 잠깐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으더 터지고 벌벌 기어서 들어가죠? 이런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이게 이걸 방언으로 얘기하면 양자역학적 원리예요. 하여튼 그런 원리가 물리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한 빛들은 쉽게 얘기하면 물분자하고 반응하느라고 예. 물리화학적인 반응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근데 약한 빛들은 얘가 거들떠도 안 보니까 통과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 설명을 듣고 났더니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있죠. 홍수 이전 세상은요 보호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해로운 빛들이 차단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런 보호막을 2중 3중으로 두셨어요. 더 강력한 보호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구 자기장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침반을 놓으면 북극을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구가 자석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자석이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강력한 보호막이에요. 여러분 태양에서는 핵융합 이런 게 일어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살인광선들이 폭풍처럼 우주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요. 근데 지구가 이 강한 이 에너지의 빛들을 직격탄으로 맞으면 생명체가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럼 이 강한 살인광선들이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한 빛들을 옆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어떤 사람이 화내고 있으면 돌아가야 되죠?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자기장을 측정해봤더니 이 지구 자기장의 세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략 140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하면 긴 기간이지만 지구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를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보다 1400년 전에는 두 배로 강했다는 얘기죠. 2800년 전에는 네 배였다는 얘기죠. 이때가 성경의 분열왕국 시대쯤이고요. 그 다음에 4200년 전에는 8배였다는 거예요. 이게 대홍수 때쯤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또 1400년 전인 이때는요. 아담 시대라고 보면은 10배, 20배 강했던 거예요. 그럼 더 강력하게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거죠. 저도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을 알기 전까지는 홍수 이전 사람들이 장수했었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났더니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900년을 넘게 산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된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나셨다면 평균 900년 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태어나서 20살, 25살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싱싱할 때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싱싱한 젊음을 제대로 유지해요, 못해요? 곧바로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껏 싱싱한 젊음을 얻었는데 그 젊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내리막길이면 이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심이 안타깝더라예요? 이건 보시기에 심이 안타깝더라죠. 근데 적어도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던 거겠어요?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수백 년을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잃어버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들은요, 청춘이 500년이 넘어요. 아니,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우리 가요 중에 그 조용필이 불렀던 한 500년 살자는데 웬성하여,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이 시절 유행가예요. 그거 알고나 부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참 꿈 같은 얘기지만 우리 상상이라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나갖고 적어도 500년 이상의 청춘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500년 동안 뭘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밝아요. 아니, 지금 이 100년 살기도 쉽지 않은데 500년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이런 표정이신데 저도 이제 500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100년씩 끊어서 다섯 종류 생각해 봤어요. 처음 100년은 일단 실컷 놀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축구선수 20년, 농구선수 20년, 야구선수 20년, 골프선수 20년, 전 세계 투어 다니면서 이제 운동하다가 그 다음 100년은 양심상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0년이니까 10년마다 박사 학위를 하나씩만 따도 100년 동안 공부하면 10개예요. 그래서 나 박사 10개다 이러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반드시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나는 30개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 다음 100년은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처음 10년은 실패해서 쪽박도 차겠지만 나머지 90년 동안 사업에 성공해갖고 밤새 수표 세다 세다 잠들고 수표 안 꾸자고 깔고 자고 배고 자고. 근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바이블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제주도를 몽땅 사가지고 통째로 바이블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광 온 사람들 성경 믿을 때까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더니 오래전에 초등학생 하나가 강의 끝나고 저한테 살짝 오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 때는 초등학교를 60년 다녔나요? 걔는 그게 끔찍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군대 30년 갔나요? 그냥 여기 살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이 맞다면 900년 살았던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분들이 900년씩이나 산 게 아니에요. 900년밖에 못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에게 몇 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근데 여러분, 900년 정도 사는 건 살만하겠지만 영원히 산다면 좀 지루할 것 같은 느낌도 들진 않으세요? 전 사실 어렸을 때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성경 읽다가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어디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봤더니 그 천국의 24장로가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을지어다 하고 찬양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어린 생각에, 야, 천국 갔다가 성가대에 붙잡히면
영원히 찬양 연습만 하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더니 천국은 재미있고 신나는 게 아니라 지루하고 이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잘 건지 오해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지루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음악만 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음악 공부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해요? 겁을 내요? 겁내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돈이 많이 들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도 자리 잡기도 쉽지가 않고 자리 잡았어도 평생 즐겁게 음악을 누리면서 살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정말 음악으로 자기 인생을 보람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1%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부담이 돼서 뛰어들지 못하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음악을 하면서 사는 인생 행복하죠. 맞죠? 그게 보장되지 않을까 봐 다 진로를 바꾸는 거지 그것만 보장된다면 행복한 거죠. 이런 피아노 하나만 아름답게 멋있게 칠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웰컴해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명곡들을 다 연주해보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해보려면 피아노 하나만 치더라도 몇십 년 걸려요. 맞죠? 근데 음악하는 사람이 피아노만 치고 싶겠어요? 모든 악기를 마음껏 연주하고 싶죠. 맞죠? 그리고 남이 작곡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작곡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황홀한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 음악의 세계에만 빠져도 천년이 꿈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을 코앞에서 들으면요 황홀해요 정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적인 재능만 주신 게 아니라 공연 예술의 세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굶을까 봐 못 뛰어드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저 속에 들어가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하죠. 저도 인생이 짧으니까 저거 안 하죠. 인생만 길다면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을 포기하고 살아요. 맞죠? 인생이 길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오페라, 뮤지컬, 뭐 연극, 영화 주연도 해보고 조연도 해보고 연출도 해보고 감독도 해보고 흥행도 해보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럼 여기에만 빠져도 천년 다 지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미술의 세계 얼마나 다양합니까? 한 화풍 형성하는데도 몇십 년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고전파, 낭만파, 쪽파, 양파 이거 다 해보려면 여러분 미술의 세계에 빠져도 천년 또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거 구경 다니는 것도 재밌지만 여러분이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이 모든 종목을 몇십 년씩 누리면서 다 누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또 천년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리게 하신 재능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요? 요즘 신세대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저 중에 여러 가지 누리겠죠. 근데 우리 앞선 세대들은 저 중에 몇 개 누렸어요?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리고 짧은 인생 한을 품고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건축이 얼마나 또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이거 구경 다니는 것도 재밌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이런 건축물들을 설계해서 만들어도 보고 살아도 보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저 건축물들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또 천년 지나가요. 그리고 전 세계 또 여행 다녀야 되는데 사진 찍고 튀는 묻지마 관광 말고 한 군데서 30년씩 살아보면서 전 세계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에서 30년, 알프스에서 30년, 뉴질랜드에서 캐나다에서 물가에도 살아보고 산속에도 살아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꽃도 가꾸어 보고 요리사로도 몇십 년 살아보고 전 세계 언어를 적어도 30개는 해보고 여러분 제가 밤새 소개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셨을까? 지루하지 않았을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저 모든 영역을 여러분 개인이 일일이 다 누리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정말로 영원한 시간이 걸립니다. 맞죠? 아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저 중에 몇 개 누려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저 중에 하나도 제대로 프로답게 누려보지 못하고 짧은 인생 한을 품고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맞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들 생일날 친구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음식을 차리고 용돈도 두둑히 주고 여행 보내기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차렸는데 문제는 그 아들놈이 차린 상 위로 뛰어오다가 엎어졌어요. 상 위래? 그럼 일단 몇 대 때려줘야 되는 건 아시죠? 그렇지만 혼내주고 난 다음에 여유만 있다면 그 상 다시 차려주고 싶죠. 맞죠? 그리고 그 아들과 친구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걸 함께 누리고 싶죠. 맞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마음껏 누리라고 펼쳐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엎어지셨어요. 그렇죠? 대차게 엎어지셨어요. 그러면 일단 몇 대 때려주는 게 좀 필요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워낙 스케일이 크셔갖고 몇 대 때리는데 6천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걸 다시 누리게 해주고 싶죠. 맞습니까? 상을 더 잘 차려주고 싶은 것처럼 더 기가 막히게 차려주고 누리게 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도 못 누려요. 맞죠? 그러면 이걸 만드신 분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럼 이걸 다시 누리게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만드신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드시겠죠.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뭐냐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별을 많이 만드셨느냐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다음 어느 날 제가 가능성 하나 생각해 뭐냐면 아마도 저 별들을 하나씩 분양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왕의 아들, 딸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러면 아들과 딸이로 삼으셨다면 우리도 왕을 삼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별을 하나씩 분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걸 맡기노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구에서 충성하였으니 안드로메다를 맡기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세요. 어? 아 천국 갔는데 뭐 200평씩 나눠주마. 그럴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200평만 나눠줘도 여러분 감사하시겠지만 저는 안드로메다를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 이전 세상이 여러분 900년 살다가 곧바로 100살로 줄어든 게 아니고요. 400년, 200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죠.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단계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 세상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고 놀라운 세상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들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잠자리 커봤자 손바닥만 하죠. 이만해도 꽤 큰 거잖아요. 근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잠자리는요. 날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길이가 50cm, 70cm예요. 이따만한 잠자리가 화석으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선풍기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도마리 잡아다가 매달아 놓으면 얘가 하루 종일 바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되면 얘 쟤 지쳤다 딴 거 잡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적어도 뭐 이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화석을 근거로 복원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갈비탕 끓이면 한 달 영업할 수 있어요. 그 요즘 이런 거 있습니다. 이 하이퍼베릭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런 통 속에다가 환자를 집어넣어놓고 산소, 온도, 압력 이런 거 조절해주면서 치료를 하거든요. 환자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 이런 심한 상처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환경이 달라지면 생명체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설 들어가려면 돈 꽤 많이 줘야 되거든요. 홍수 이전에는 저런 시설이 공짜였어요.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완벽하게 보호됐던 세상이라서 피로도 빨리 회복되고 상처도 빨리 회복되고 그냥 너무나 생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인 지금은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바람에 북극지방 영하 70도, 100도, 적도지방 영상 40도, 50도, 60도 그리고 온도 편차가 10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추워서 못 살고 여기 뜨거워서 못 살고 그 언저리에서 옹기종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수 이전 하늘에 수증기층이 있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온실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북극과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50도 이내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구 전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베리아 북쪽은 동토의 땅이라 그래서 얼어붙은 땅이죠. 그렇죠? 풀도 나기 쉽지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베리아 북쪽 땅 속에서 제주도와 같은 아열대 숲이 그대로 냉동된 상태로 발견돼요. 실제 발견되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북쪽 시베리아가 과거에 제주도처럼 따뜻한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서서히 추워진 게 아니라 계속 냉동된 거예요. 그게 바로 대홍수 직후 얼어붙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구 전체가 살기 좋았던 때가 지구상에 있었어요. 홍수 이전 세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노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그의 글이 뭐냐면 모세의 글이거든요. 모세의 글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책인데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을 믿기 전에 뭐부터 믿으라고요? 모세오경 믿으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것이 이 다섯 권 중에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도 창세기 11장 이후에 아브라함 얘기부터는요 잘 믿어요. 복 받으려고.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 취급하면서 안 믿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도 믿지 않으면서 내 말을 믿기 전에 뭐부터 믿으라고요? 예, 창세기 믿으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몇 년 산다고요? 영원히.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900년 넘게 살았다고 써 있죠? 여러분 현실을 사는 우리가 볼 때 900년 살았다는 창세기가 현실에 가까워요? 영원히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에 가까워요? 그래도 900년 살았다는 게 현실에 좀 더 가깝죠. 그렇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900년 살았다는 모세의 기록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 믿는 척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좀 믿어줄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신화면 예수님의 재림 천국 이거 다 신화입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 역사적인 사실로 제가 겪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꼭 거기서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예,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4300년 전 심판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불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홍수 이야기 재미있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 듣고 나서 결론이 뭐죠? 성경 말씀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